안녕하세요. 네, 박사 신박사입니다. 이번에 또 금송과 주목 입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. 바로 지금 바로 뒤에가 이제 왕복 4차선 도로여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제가 말을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. 네. 지금 이 금송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조경수죠. 네. 거의 뭐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유명한 금송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분을 떠서 여기 화분에다가 넣어놓은 모습이고요. 이렇게 화분에 해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서 식재하시는 뭐 운반도 편할 뿐더러 뿌리가 여기 흙에 화분 안에 돌게 되면서 화분묘의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뿌리가 쩔어서 이 뿌리가 식재를 했을 때 활착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거죠. 네.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은 모습이고요. 지금 이 금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송을 또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. 네, 그거는 이따가 제가 잠깐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이 주목 같은 경우에는 주목도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죠. 네. 이런 식으로 생긴 주목입니다. 포트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뿌리가 돌아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재를 하실 때 활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. 이런 식으로 포트에 해놓은 것들은 거의 활착률이 뭐 99%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뭐 심는 방법에 큰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심고 나서 뭐 거름을 아니면 또 비료를 세게 하셔가지고 이 뿌리에 뭐 가스가 차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은 물만 잘 주시면은 뭐 거의 다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주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공사목으로도 많이 쓰이고 또 주목이 또 원추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뭐 겨울 좀 있으면 겨울인데 이제 겨울철에 트리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. 이 주목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굉장히 매니아층은 두터운 그런 나무입니다. 네, 주목 이게 이제 포트가 네치포트예요. 네, 네치포트 주목과 그리고 이제 화분에 담아놓은 금송 한번 보여드렸고요. 주목 큰 나무도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금송을 왜 소개를 시켜드렸는지 한번 더 영상을 옆쪽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제가 금송을 오늘 왜 설명을 드렸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대림묘목농원에서 사상 최대로 큰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. 여러분들 뭐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도 며칠 사이에 지금 500명이 훨씬 넘었고요. 저희 대표님께서 아주 큰맘 먹고 저희 농원에 들려주셔가지고 3만원 이상 결제하시는 분들 3만원 이상의 나무를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이 금송 지금 6호 사각포트에 담겨져 있는 금송이고요. 안에는 뭐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. 네, 식재를 하셔도 아주 잘 살 것처럼 뿌리가 잘 돌아 있고요. 지금 이거는 한 7, 8년생 정도 된 그런 금송입니다. 네, 시가 2만 5천원 정도 하는 그런 금송이고요. 농원에 지금 빌려주셔가지고 3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이 금송 지금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저희 대표님께서 아주 큰맘 먹고 진행하시는 이벤트니까요.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많이 구매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금송 대표님 말씀대로 서비스로 드릴 테니까요.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